인사를 다시 하고. 아, 예. 하여튼 올해 그 6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고요. 개정되었고, 시험 문제 그 개정된 등기법하고 시험법이 다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최소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개정된 부분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일단 지적은, 여러분 어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그 요약집 보시면, 그 어디에, 그 요약집에 그, 일단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왜냐면 등기법은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등기법 하면서 이제 개정하면 되니까, 고치면 되니까 뭐부터 보자는 게 지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지적에 개정된 부분이 이제 그 지목이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뭐에 대해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꼭좀 봐주셔야 돼. 어? 자, 그럼 어느 부분이 이제 지목에 대해서인데, 지목이, 자,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냐면, 지목을 보시면 어디를 보냐 하게 되면, 자, 뒤에 토지 분할 어디 있어? 앞에 부분 여기 지목이 16페이지요? 예, 앞에 부분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지목 보시면 거기 맨 쪽에, 자, 채용용지가 어디 나오느냐. 자, 여기 근데 18페이지 있죠? 18페이지 그 채용용지를 보면, 채용용지를 보면 거기 뭐예요? 거기 맨 아래에서 거기, 자, 몇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물론 이제 거기 유수를 이용한 유투장, 카누장, 그다 바로 밑에 있죠? 그 바로 밑에 줄에 거기 산림 안의 야영장, 요걸 지우세요. 이 산림 안의 야영장을 지웁니다. 이제 산림 안의 야영장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채용용지도 아닌데, 채용용지도 아니,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물론 거기 단서조항 다만 중에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이나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은 이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유투장, 카누장, 이거는 뭐예요? 유수를 이용하니까 이건 하천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산림 안에 야영장은 산림 안에 있으니까, 자, 임야라 그랬는데, 이제 이그 자체를 다, 왜 야영장이 뭐예요? 꼭 산림에 있는 만 야영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이거 지워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야영장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단 야영장을 써보면, 그 야영장 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 야영장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야영장이죠. 그 앞으로 야영장 나오게 되면, 잘 보세요. 야영장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거 U, 그다음에 원, 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영장은 징역이 뭐라고? 유원지. 유원지.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아래, 이제 그 아래 채용용지 아래 유원지 있죠? 자, 이 유원지란 말이 이제 법에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거기 경마장 있죠? 거기 두 번째 줄에 민속촌 경마장 있죠? 그래서 경마장 옆에 제가 미리 알고 이렇게 등그 띄워놨죠. 거기 사이 띄워놨죠. 거기다가 이제 야영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개정됐어요. 올해 시험에 이거 꼭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거 꼭잘 봐주셔야 돼요. 어? 자, 야영장은 지목이 뭐라고? 유원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19페이지에 잡종지에 있죠? 예, 잡종지에, 자, 거기서 이제 뭐예요? 하나는 신설되고 나머지는 이제 쪼개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열거돼 간거 쪼개놨어요. 그래서 쪼개놓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용어가 바뀐 게그첫 번째 줄에 야외시장 비행장 있죠? 비행장.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 어디 외국에 나간다든가 여행을 가서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러 가죠. 비행기, 그죠? 그 비행기 타러 가게 되면 여기서 가까운 비행장이 뭐 어디 있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신경 쓸 거예요. 어디요? 아, 청주. 아, 청주 비행장 있죠. 그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만약에 비행장 간다 그러면 비행장 간다고 표현을 해요? 공항 간다고 표현해요? 그래요. 그 비행장이란 단어가 하여튼 뭐예요? 그 6.25를 맞이해서 호국 영령의 저기를 빌고 비는데, 그게 꼭 비행장이라는 단어가 옛날 6.25 때 B-19기가 뭐예요? 우리 폭격하듯이 그런 뭐예요? 군대 공군 비행장 그런 개념이 나오니까, 일반적인 민간적인 공항이지 비행장이니까 용어를 바꿨어요. 뭐라고? 공항시설, 항만시설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뭐예요? 바닷가에 물건들은 항만시설 있죠? 그런 것도 잡종기로 바꿨으니까 비행장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꿨다고?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렇게 바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자동차 운전하고는 잡종기인데, 이런 여객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는 이등 관련돼서, 이 관련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보면 세차장 있죠? 세차장. 우리 주변에 보면 세차장 많죠? 그래, 이 세차장을 지목을 잡종지로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뭐예요? 언제?
자,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뭐, 페이지 수만 지금 안 했으니까, 그거 다시 프린트 앞뒷면으로 해갖고, 나눠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잡종지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아, 저기, 이 지목에서는, 자, 야영쟁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항만시설, 공항시설이 뭐가 됐다고? 잡종지다. 비행장이 항만시설, 공항시설로 바뀌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이제 등록 전환이에요. 그래서 몇 쪽에, 자, 이 30, 37쪽 있죠? 37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등록 전환 나오죠? 자, 등록 전환 나오는데, 의 대상 중에 뭐예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는 말을 치우세요. 그 말을 치우시고, 이제는 앞으로는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뭐예요? 뭐가 다 가능해요? 등록 전환이 가능하니까.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런 말을 치우시고, 그래서 거기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나오죠? 예, 관계법령에 의한. 그래서 거기 자 치우세요.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이란 반을 묻혀 사용성으로 지목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나오죠? 예, 그거 다 치우세요. 그래서 자이 지금 뭐예요? 등록 전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나오죠? 이렇게 산지관리법. 이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자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의 전용 뭐예요? 허가. 아? 산지의 전용 뭐요? 자, 허가에 대해서, 자, 신고 허가라든가. 자, 어디에 산지를 뭐 일시 사용하는 뭐 신고 허가 있죠?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하고 뭐가 나오면, 건축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뒤에는 지목이 변경할 토지가 아니라,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자, 뭐가 신고나 뭐요? 허가를 했죠? 예, 허가를 받을 때는, 자, 지목 변경을 안 해드려도 뭐요? 뭐할수 있어요? 등록 전환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관계법령의 허가까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머릿속에 이게 나꼭 나오니까 기억하라는 게. 이제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신고와 허가를 뭐예요? 받을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개정됐으니까, 미리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두 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9페이지에 그 합병에 뭐예요? 그 명칭 용어가 하나 바뀌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물론 이 분할할 때도 관계법령 있죠? 개발 사업에 허가를 얻은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 프린트물 나눠주면 이제 고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39페이지 그 4번에 합병에 자쭉 밑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 자 어디 있어요? 중간쯤에 각 필지에 집안이 연속될 거 써있죠? 그래요. 근데 그 집안이 연속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연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연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토지하고 뭐예요? B라는 토지가 있죠? 아, 갑토지와 을토지가 있죠? 자, 두 토지가 뭐예요? 연접되는, 자, 두 토지에 뭐예요? 지상 경계는 연접이라는 단어. 어디에요? 구조물의 종합이다, 이게. 연접됐다 그랬죠? 연접이 안 된다, 높낮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집안이 연속될 것은 뭐라고? 연접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별로 그 말이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면 이제 어디가 이제 뭐예요? 이 등기법으로 와서 앞에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하다고 공인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공인물 분할 판결의 단독 신청은 누구도 가능하고 권리자도 할수 있고 뭐예요? 의무자도 할수 있다. 권리자도 의무자도 다할수 있다. 종전의 체계는 이제 뭐예요? 원고 피고도 다 한다 그랬죠? 왜 땅을 두개 나누면 토지를 뭐예요? 누가?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2분의 1씩 갖고 있으니까. 이 땅을 두개 나면 이 땅은 얘 거고, 이 땅은 얘 거죠? 그래서, 이 새로 생긴 땅에 뭐예요? 갑과 을이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 뭐예요? 뭐 맞추고, 보존 등기 맞추고, 서로 뭐 하면 돼요? 지분 이전 등기 갖고,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땅을 두개 나누면, 원고든 피고든 뭐예요? 토지가 두 개로 나눴으니까, 각자 알아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다 했어요. 그래서 이 원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의 표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우리가 권리자 무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여튼 자 92쪽에 92쪽에 거기 쌍가리부 뭐가 나와요? 이거 단독 신청 나왔죠? 그래서 맨 위에 뭐예요? 판결 이게 나오는데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하나 뭐라고?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도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그 단독 신청은 누구도 등기 권리자도 뭐예요? 등기 의무자도 뭐할수 있다는 얘기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무슨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권리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의무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라고 뭐 나오면 공임을 분할 판결 나오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뭐 하면서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여러분 책 있죠? 몇 페이지부터 부지런히 그래서 뭐예요? 어디까지? 자, 저번 주에 107페이지까지 했죠? 등기 완료. 저번 오셨죠? 107페이지. 예? 네? 그죠? 그다음에 깨끗하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109페이지 이제 뭐예요? 정보 처리, 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한, 자, 등기 신청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 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전자신청에 대해서 본다. 그 전자신청에서 이제 쉬운 문제 뭐예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고. 자, 어쩌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요새 나오는데. 자, 뭐가 쉬운 문제 나오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먼저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할 수 있는 자가 안 나오고, 없는 자가 나와요. 전자신청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가, 없는 자다. 그입니다. 그 할 수 없는 자는 우리가 뭐예요? 특히, 자,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은 법인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인기 없는 사단과 재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기 없는 사단과 재단은, 자, 인격이 없으니까 사용자 등록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인터넷 뱅킹 하려면 어디 가서, 자, 은행 가서 뭐예요? 공인증 받아야죠? 그래요. 공인증을 못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자, 누구는 이 비법인은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사용자 등록 인증을 받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줄이나 치세요. 자, 본인 신청 중에서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인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아, 대리로 뭐예요? 대리로 전자 인청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대리 신청도 뭐예요? 한마디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자, 이렇게 전자인청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자, 당연히 자격 대리는 변호사 보세요. 대리 못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절대 뭐 아니면 자격 대리인이 아닌 자 있죠? 자격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뭐한 자? 아닌 자는 절대 뭐 못한다는 게 이거. 자, 대리로 뭐예요? 전자인청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누가? 비법인의 대표자 관리자가 대리로 못하고 법정 대리인이 있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할 수 없어요. 자, 아, 그 다음에 여기 2번 사용자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용자 등록이 나오는데, 이 사용자 등록은 항상 어디, 우리가 은행에 한번 가서 인터넷 뱅킹 할 때 뭐 하듯이 공인인증을 받아서 OTP 그 사오죠? 5,000원 주고 사오듯이 반드시 등기소에 한번 가야 돼요. 가서 사용자 등록 하는데, 자, 이 사용자 등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거? 3년이에요. 자, 이게 뭐가 가능해요, 이거?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연장은 3개월, 333이에요. 3년이고 3개월부터 뭐예요?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계속 몇 년이고 3년씩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 문제는 자 그러면 그 연장을 3회로 제한한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뭐라고?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333이 뭔데? 자 기간은 3년이고 자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몇 년씩 계속 연장한다고? 3년씩 계속 연장한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자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 대리인에게 변호사에게 전자인청을 뭐 했다면 위임했다면 당사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사용자 등록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등기소에 가서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자인청이니까 꼭 관할 등기소에 안 가도 돼요. 어디 가면 돼요? 아무런 등기소 아무데나 가서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보자죠. 자 이 기간 몇 년? 3년.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에 자, 지적에서는 뭐예요? 지적에서는, 자, 모두 있고, 당이 뭐예요? 5일도 있고, 뭐예요? 자, 7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 등기법은 1 아니면 뭐라고 이거? 3입니다. 1 아니면 3, 1은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개월. 그 다음에 인감료 몇 개월짜리? 하여튼 등기소에 내는 건 다 3개월이에요. 근데 이거 몇 년이에요, 이거? 3년이야. 그게 딱 1 아니면 뭐라고? 3이야. 그죠? 하여튼 그래서 기껏해야 외울 게 그 이 신청의 날짜는 빼고, 딱 이렇게 딱 세 개 뿐이 없어요. 물론 이제 등기법이 아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까지 등기 하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딱 외우는 게 몇 개 뿐이 없다고 딱 저 세 개야 세 개. 딱 세 개 단위죠. 왜 세 개라고? 1개월. 이거 원래 세 개 원래 세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 3개월이고 3년이고 이의 신청할 때 3일 이내 뭐예요?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왜 꼽고 그냥 뭐 1 아니면 3, 요거 몇 가지만 의장님 있고 세 가지만 해보자. 세 가지만. 아, 세 가지. 어? 딸랑 몇 개라고? 세 개입니다. 아, 세 개. 그래서 그 공법에 뭐예요? 점수도 안 나오는 공법 그냥 무지하게 열라고 하지 말고 이거나 제대로 좀 외우자니까. 세 개도 안 돼. 세 개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시험 보는 그날까지 외울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전자인증 방법 중에 우리가 뭐예요? 출석주의 배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용자 등록을 받고 자, 받았으면 한번 등기소에 갔다 왔으면 그다음부터는 등기소 안 가도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이나 쳐놓으세요. 뭐라고?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 정보를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 내야 되는데 전자신청할 때는 뭐 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공인인증을 뭐예요? 본인 여부를 확인하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신경 쓸거 없고. 그 다음에 그 111페이지 이제 뭐예요? 자, 강론이죠, 강론. 중요하죠? 강론 중요하다는 점. 강론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강론에서 자, 시험 문제가 보통 반 이상의 반 정도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반 정도 나오니까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뭘 보라 그랬어요? 객체를 먼저 살펴보라 그랬죠? 무슨 등기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객체부터 먼저 이해하자.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이 바다를 갑이 뭐예요? 바다를 매립하고 이렇게 바다를 매립하고 이 땅이 생겼으면 대장이 만들어지죠? 자, 그 뭐예요? 갑이 소유권, 원시시득한 사람 소유권. 이 땅이 충청도에 있고 지분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이고 5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 뭐예요? 이, 자, 이 땅을 등록되는 이 대장을 가지고 무슨 등기 하는 거이고 당연히 뭐예요? 보존 등기 하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으면 이 표제부는 뭐예요? 이 토지의 표해상을 그대로 겨눈 거죠? 대장의 표해상을 충청도 배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이고 500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이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죠. 그러면 항상 뭐예요? 항상 객체 중에 이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이 뭐예요? 부동산 전부예요. 근데 부동산 전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가 나오니까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맞다시피 보존 등기는 전부를 해놔야 되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 일부는 보존 등기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일부가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연세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85세가 제가 85세가 안돼 봐서 모르지만 85세 되신 분의 그 넘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얘기를 들으시니까 농사 못 짓겠지. 응? 그 농사 못 짓니까 누가 그 뭐야 그 농촌에 아 충청도 충청도 서천군에 있는 그 젊은 사람이 귀농한 사람이 누구한테 와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뭐라 얘기냐면 어르신 나이도 연세가 들어갖고 땅 갖고 다뭐 놀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반만 이용하고 그땅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당이 어디에 을구에 1번에서 무슨 등기 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요. 목적이 뭐냐 왜 목적을 뭐예요 목적을 꼭 써야 되냐면 남이 땅을 이용하는데 뭐예요 그런 뭐예요 등기부에 흔적을 안 내놓으면 뭐 한다고 나오신다 그래 놓고 거기다 건물주 못할 거야. 그래요. 그런 걸 그런 게 하도 다툼이 많으니까 뭐예요라는 게 남의 땅을 왜 짓는지 여기다 뭐예요 거기다 광고 뭐예요 광고 타 여러분 자 송교 같은 데 가다 보면 이 양쪽으로 산 위에 무슨 뭐 삼성화재 막 현대자동차 뭐 간판들 있죠. 그 자기 땅 하는 거야 남의 땅이 하는 거 이거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광고 탑 세워놓는 거 지금 산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목적이 뭔가를 꼭 써이고 범위죠 범위 왜아 일부 이용한다는 거 전부 쓰면 안 되니까 그래요 거기다 그 도면을 내 갖고 그림 그려 갖고 일부 어딘가를 뭐예요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범위. 그래서 만약에 표제비의 면적이 얼마니까 500이니까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다가 동쪽 뭐예요 300제곱미터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서양 사람이 뭐예요 등기부 딱 보게 되면 이건 전부 쓰는 거야 일부 쓰는 거야 이거 일부 쓴다고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등기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굳이 땅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전체 중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도면을 내라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존속기간 뭐예요 존속기간 뭐 30년 지료 땅 사용료 뭐예요 100만 원월자 지급 시기 뭐예요 월 15일 이런 식으로 뭐예요 권리자가 누구 을이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에 대해서, 객체 중에서, 뭐에 대한 거, 부동산 일부예요.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할수 있는 건,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는 게 이거. 용익물권뿐이 없다. 아니, 용익물권, 이게 용익물권.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용의물권, 그런 객체부터 먼저 손대잖죠. 근데 공인지분은 이제 공인지분은 자 소유권이 이 부동산 하나에 갑이란 사람이 단독 소유라면 이게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두 사람이라면 이 땅을 두 사람이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분이야, 지분. 지분. 2분의 1이고 뭐라고? 2분의 1이면 공유지분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지분은,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자, 공유지분은 소유권이니까 용익물권을 할수 없지. 왜? 점유가 안 되는데. 부동산을 점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유지분은 이렇게 뭐예요? 을이, 자, 갑이란 사람이 2번 뭐예요? 소유권에 무슨 등기에서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에서 병한테 몇 번의 몇을 2분의 1팔수 있어요. 이렇게 지분은 이전등기 할수 있고. 근데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뭐예요? 을구에다가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면, 갑이 돈이 필요하면, 갑이 뭐예요? 갑의 2분의 1이 뭐예요? 저당권 등기에.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자,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뭐라고?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자기 집만의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니까, 자기 집만의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런 기본 객체를 먼저 이해두고, 이제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 일단 보존등기, 자,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별표 꼭 해두시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112페이지 밑에 보존등기 꼭 별표합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외우자고? 자, 소보일지 못 쓴다. 이렇게 소보. 소보일지 뭐예요? 쓰지 못한다. 왜? 자,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 없어요. 그다음에 뭐가 안 된다? 소위 등록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소보단은 뭐예요? 소보단은 건국판이 아니고, 자, 아니고 뭐예요? 건식운이다. 자, 이렇게 좀 외워보자는 게 이렇게. 자, 그게 무슨 말이니까? 여기 책에 보다시피 112페이지 밑에 박스에 단독신청인데, 단독신청 동그라미 치고 단독신청인데 부동산 전부가 대상이지 일부는 할수 없다 써있죠? 그래요.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아,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할수 없다 그랬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몇 개?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거 해달라고, 자기 거또 해달라고 하면 등기부가 두개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우자고, 부일령 조소지 이렇게 뭐예요? 뭐 외우자고, 부일령, 이렇게 부일령. 예, 부일령 조소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제 보상 없다. 이거 외우지 않는 게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이전등기에 오면 안 된다는 게요. 근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에 오면 안 되고 이거 용익물권 등기에 오면 안 되고. 그게 바로 뭐랬어요? 각하사유라고 그랬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란 단어가 눈에 띄면 일부 지분만 자기 지분만 단어가 눈에 띄면 뭐예요? 뭐하고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보존등기하고 뭐가 안 된다는 게. 상속등기 안 된다. 뭐하고 뭐안 된다고?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자.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하신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백번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 훌륭하신 분들은 자뭘 썼어요? 난중일지도 있고 백번일지 있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뭐예요? 일반인들은 자 일기를 뭐예요? 일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강제적으로 방학 숙제니까 할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어디 중학교 들어가면서도 일기 써안 써요. 안 씁니다. 잘안 써요. 그럼 잘안 쓰는데 왜안 쓰냐 물어보면 뭐예요? 이유가 없어. 원인이 없는 거니까. 그게 작년 시험이 답이 거예요. 보존등기 문제 나와서. 보존등기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다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일단 소보일지 못 쓰는데 왜 원인 없다? 소유 등록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대장에,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자, 이렇게 뭐예요? 최초로 뭐예요? 바다 매립하고 신축 건물 진 사람이 자 보존등기 하는 것이지. 만약에 뭐가 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못 해요. 얘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이 사람은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뭐 그려놓고 자 네모나게 대장 그려놓고. 자, 바다 매립하고 신축 건물 줘서 최초로 등록한 사람, 갑. 자, 누구라고? 최초. 그죠? 이분이 천년만년 못 살죠? 돌아가시면 누구 이거? 상속이. 상속이. 상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피상속인가? 무슨 얘기 나오면?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뭘 흘리고 이거?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게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 이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보존 등기는 시험 때 그것도 나왔죠.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전 등기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누가 할수 있다고? 상속인도 직접 보존 등기 해요. 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니까. 자, 대장의 등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 누가 뭐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있죠?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미등기일 때 자, 직접 보존 등기 해요. 특정 유증은 절대 뭐예요? 매매와 같으니까. 자,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자식이 뭘 마치고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자, 포괄 유증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미등기 때.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이건 토지는, 토지는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못 하는데, 누구한테? 국가한테 받은 사람 있죠? 국가한테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왜? 국가가 보존 등기 안 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자유당 시절 때, 자, 일본은 폐망하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서울 쪽, 서울 중구나 이쪽 종로구 중구 쪽에 보면 거의 필지 한 200여 개가 일본인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뭐야? 아직도 발견 안 된 거 있어요. 전국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 사기단 그 두목두 그런 애들은 이상한 차 있죠? 앞에 무슨 말 그려져 있고 막 이런 차들, 희한한 차들 막 차고 다니면서 그래요. 그 농촌에 혹시라도 일본님이 평화하면서 도망가갖고 대장 정리가 전산하지 않, 정리가 안 돼갖고 아직도 모르 돼 있는 거, 일본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사기치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렇게 절대 뭐가 된 것은, 자, 그 이승만 정권 때 일본 넣은 거 다 몰수해갖고, 국민한테 뭐예요? 분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밑법 시간에 사정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요. 사정 그래서 땅 나눠준 거 있죠? 그거는 국가가 안 하니까 뭐예요? 뭐 한 사람?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예외로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건시군이에요, 건시군. 건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확인받고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어디에 이 서울특별시에 이 청계천을 뭐예요? 청계천을 이 박형께서 자 도시 뭐예요? 도시정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의 철거민들이 어디 가서 상계동, 그다음에 흑석동, 그다음에 뭐예요? 신림동 나안고 봉천동 있죠? 그다음에 어디 성남시 있죠? 이런 데 가서 어디에다가 이 산동네에다가 산에다가 시땅 있죠? 시땅 이 산에다가 이 판자 찍고 살죠? 그러면 어디에서, 자, 이 관련 뭐예요? 관련 어디 시청이나 구청 있죠? 구청에서 용역시켜서 다 뭐예요, 이거? 다 이거 철거하고, 철거하면 또 여기다 뭐예요? 또 집죠, 또? 또 짓고 살다가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이제 뭐예요? 자, 광고 한번 돌리죠? 뭐 돌려요? 국회의원 뽑아주면 좋은 수 있게 됐다. 뽑아주니까 여기 이제 뭐가 들어요, 이제? 전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전기가. 그래서 이 산동네는 뭐예요? 산동네는 옛날에 뭐예요? 그, 석유 촛불 있죠? 그거 서울에서 그거 키우고 살았어요. 서울 외곽들은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그거 살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이 물하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에요. 자, 공동 화장실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그 수돗물 뭐예요? 공동 수돗물 그 물 길어 먹고 살았어요. 길어 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다가 이렇게 전기 들어가니까 그 딸랑이들이 뭐예요?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딸랑이들이 뭐예요? 그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그 알람 가고 끼려고. 자, 여기다 뭘 걷자는 얘기예요, 이거. 이 세금을 걷어서, 그 구청에 뭐예요? 자, 돈을 좀 확보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확보하고 옛날에는 뭐예요? 뇌물도 주고 막 그랬잖아. 비자금적 형성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재산세 내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누가, 이 박형께서 뭐예요? 자, 나 대통령 뽑아주면 더 좋은 소식이 되는지 뽑아주니까, 이거 싸게 밀어버리고, 거기다 뭘, 개발바람 불었죠? 그래서 개발부는 그 입주권이잖아.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서 사는 사람은 돈 없어서 못 살아, 거기에. 다 팔고 다 떠났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네, 딱지라고 얘기해요. 딱지. 예, 딱지. 그래, 딱지. 예? 근데 그 지역마다 용어가 틀린데 왜냐면 그 육지니까 딱지라고 했지. 그 인천이나 이런 데 바닷가 쪽은 딱지라고 안 해요. 왜 바닷가는 이제 조개가 많으니까 조개피라고 얘기해요. 피가 그래, 피가. 그렇게 용어가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은 누구 땅이고 시 땅이고. 자, 뭐에 대해서만 건물만 뭐예요? 건물만 자, 그 시장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가지면 확인을 받아오면 확인서를 가져오면 뭐 해주겠다는 게 보존 등기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기억하면서 네모나게 한번 그려놓고 자기가 뭐예요? 최초 상속인 포괄이종 뭐예요? 땅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뭐라고? 건시군 그렇게 외우지 않죠. 자, 그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넘겨보시면 112쪽에 자, 뭐라고 신청에 관한 특징, 대장 등본에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써있죠? 그래서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뭐예요? 포괄승계인.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다만 누구는 안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안 된다. 아니게. 근데 그 아래 이제 예외에 누구한테 받은 건 된다고? 국가로부터 받은 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 자, 그다음에 판결 얘기 나와서 판결 얘기 나와서 절대 딱 하나만 외우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토지 대장의 소유권이 만약에 뭐가 됐으면, 누락이 됐으면 이 땅은 국가가 나리니까 항상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요. 근데 이 건물은 뭐예요? 지방세법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왜 만드냐 하게 되면, 자, 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거둘라고 만든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수해서 소유권을 만약에 누락됐으면 이 신축 건물인 갑이라는 사람은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판결 얘기 나면 안 되는 판결은 건국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건국판이라는 것은 건물은 정대는 뭐예요? 건물은 건축주나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어?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자 밑에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나 국가나 누구 상대로 건축허가 건축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뭐할수 없다고 보존등기 할수 없다. 어? 할수 없는 거 하나만 딱 외우자. 그다음에 미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수용은 보존등기 할수 있고 건물만에 관해서는 땅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면 항상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건물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건물에 관한 얘기다. 기억하라. 그 다음에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 3번 청문서면 중에 절대 뭐예요? 어디는 이 보존등기만은 뭐가 없어요? 등기원인가? 날짜가 없다. 등기원인가? 왜? 등기원인은 뭐예요? 등기원인은 자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죠? 이렇게 뭐예요? 이 갑에서 을로 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바뀐다고? 주체가 바뀌죠? 그래요. 주체가 바뀌면 그 바뀌는 뭐예요? 바뀌는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원인대행위가 있어야 되죠? 아, 주소가 서울에서 뭐예요? 자, 어디로? 세종시로 바뀌면 바뀌는 뭐예요? 그 주소지가 바뀌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고. 원인대행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존등기는 바뀌는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냥 자기가 건물 짓고 하는 거지. 뭘 바뀌고 그런 게 없잖아요. 거래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갑에서 을로 자, 바뀌고.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이렇게 1번에서. 자, 1번에서.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병한테 해준다.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이세 가지 권능 중에서 뭐만? 이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이제 본인이 제안을 받죠? 얘한테 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다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 다 뭐예요? 원인과 날짜가 있는 것이다. 근데 원이 있는데 절대 뭐가, 이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 쓰이고. 원이 절대 없다. 왜? 자기가. 바다 매립해서 땅 생겨갖고 자기가 보존등기하고.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인된 행위가 없다. 자,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첨부 중에 미첨부 나오죠?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부나 인감명. 그래.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으니까. 거기 토지거래하고 가서 내지 말라고 써놨죠? 다시 기억하지만, 뭘 내는 거, 이거? 토지 거래하고 가서는 언제 내냐? 이렇게 토지, 외우자니까, 토지 거래하고 가서. 왜? 내가 이제 뭐, 딱 처음 치음에 나오는데, 토지 거래하고 가서를 딱 봤어요. 언제 내지? 그렇게 생각할 시간에, 그 시간에 뭐예요? 뭐라고 외우자고? 거래, 매매 거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지 뭐라고? 지상권. 그 다음에 가 뭐라고? 가 등기. 그래서 거래 전등기, 지 지상권, 가 등기. 거래 전등기, 지 지상권 뭐라고? 가등기. 그렇게 외전 거래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매매거래 있죠? 매매거래 유상거래 거래 뭐라고? 이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그죠? 그래서 가등기 문제 나왔을 때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 그런 단어가 보이면 그 있다 내야 됩니다. 그거 안 낸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자 거래 이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그렇게 자, 몇 번씩 하세요. 몇 번씩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 까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이 어떻게 안 까먹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절대 까먹어요. 말도 안 돼.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자꾸만 까먹어주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거야. 안 까먹으면 이게 오래 살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빠개지는데, 뭐, 그 막, 그 편도성 생기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까먹어주니까 뭐예요? 까먹어주니까 머리가 개운하니까 그래서 오래 산거 생각하고, 하여튼. 자, 기회병이 있으니 오래 사는 건 좋지만 여튼 까먹는다면
하여튼 오래 사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눈에 이제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아, 본 거다 안본 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본 거. 그래서 자, 길 가다가도 뭐예요? 거래든 등기지 지상권 가 가든 기죠? 몇 번씩 해야 됩니다. 몇 번씩. 응? 그 내가 만약에 그 마트나 어디 차를 주차 지하에 주차했죠? 주인이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아, B 어디 매칭에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 그거 한번 생각하면 그래도 나중에 생각이 나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사진 찍어야지.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사진 찍어. 그 어떻게 그거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건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요즘은 저도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도 사진 찍어놔요. 평상시에는 그냥 매칭 이렇게 한번 두번세번 이렇게 냇가려 보고 그래 그냥 올라가는데 만약에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뭐예요? 사진 찍는 게더 빠를 때가 있어요. 자, 거기 어린이 맨 아래 5번에 뭐라고 직권보존 등기 특례 그래서 어디에서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뭐가 오면 법원에서 네 가지 촉탁이 와요. 네 가지 촉탁인데 딱네 가지예요. 시험 문제 등장할게. 뭐라고 가압류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가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매 있죠? 이 경매는 강제 경매예요. 왜? 이미 경매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뭐예요? 미등기 상태니까 강제 경매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뭐라고? 주택 임차권에 등기 뭐예요? 명령이 뭐가 있으면 이렇게 촉탁이 오게 되면 뭐가 오게 되면 네, 촉탁이 오게 되면 등기관이 뭐라고? 이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등기부에. 그래서 1번 무슨 등기를 보존 등기를 누가 한다는 게이 보존 등기를 이걸 등기관이 직권한다. 그러니까 딱네 가지니까 여기 압류 없죠? 체납 처분에 한 압류 등기를 압류를 촉탁하면 보존 등기 안 해요. 그 세무서에서 세금 빨리 받으려고 보존 등기까지 촉탁을 하니까 딱몇 개뿐이 없다. 네 개뿐이 없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113페이지 위에 그 의무 있죠? 그 부동산 등기 특별대지법의 의무 있죠? 보존 등기 언제까지 하라고? 60일까지 하라고 의무가 있는 것은 자, 참고로 보시는데 보존 등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만약에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보존 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대장이 만들어지고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일단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보존 등기부터 계약 날부터 60일까지 먼저 보존 등기 하라는 거죠. 근데 자, 보존 등기를 할수 없는 사항이라는 아직도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면 보존 등기를 할수 있게 된 때부터 며칠이라는 게 이거 60일이다 이렇게 자 날짜 60일이다 보시면 돼요. 자, 또 이전 등기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중요하죠? 자, 이전 등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전 등기도 중요하다. 자, 이전 등기 별표 두시고 그 이전 등기에서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자, 뭐에 대해서 수용에 대해서 뭐예요? 자, 박스 문제를 해갖고 단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전 등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자, 원인 A가 다섯 가지만 잘 나와요.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자, 일단 매매, 상속, 수용, 수용. 자, 그다음에 유증 진정명의 해보겠죠? 그런 게잘 나와요. 그럼 만약에 자, 뭐에 관련해서 이렇게 소유권, 자, 무슨 등기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이전 등기 관련해서 일단 객체, 자, 객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지분을 이전한 거죠? 지분 이전 등기 이거 가능해요. 자, 절대 뭐는 안 된다는 게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는 거 없어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는 안 된다. 왜? 부동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뭐예요? 용익 물권뿐이 없으니까. 자, 토지를 뭐 하지 않고는 분할하지 않고는 뭐예요? 땅을 뭐예요? 분할해 갖고 자,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1이고 땅을 하나 다시 만들어 갖고 자, 이 빈지 중에서 하나를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 이전하는 것은 절대 없다. 그래서 여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 나와서 자, 의 나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뭐예요? 매매, 증여, 교환 이런 법률행위. 자, 또는 뭐예요? 법률규정은 뭐라고? 자, 수용상속 있죠? 그런 법률규정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일부 이전하는 거 없다 그랬죠? 따라서, 자, 뭐라고? 토지에 뭐예요? 줄 치세요. 따라서, 줄 치세요.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분필 절차라는 건 토지 두 개를 나누니까, 자, 그 기존에 있는 토지는 뭐예요? 자, 면적이 500에서 250 되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 생긴 토지는
대장을 새로 만들고 다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필 절표를 거쳐서 부동산의 전부를 뭐예요? 이전하는 것이다. 일부전이라는 거 없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소유권의 일부전은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공유지분의 일부를 뭐 하는 거 이거? 이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전이 아니다. 권리의 일부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 절차 일단 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무슨 등기 맞추면? 보존 등기 맞추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맞추면? 자, 그럼 뭐예요? 법률행위든 법률사실이든 2번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이전 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인이 몇 가지가 중요하다? 원인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는 뭐예요? 다섯 가지는 첫 번째 뭐라고? 매매고. 그죠? 첫 번째 매매고. 두 번째 상속이고. 세 번째 뭐예요? 유증이고. 네 번째 수용이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 회복하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중에서 뭐예요? 계약은 매매뿐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이 아닌 거 하게 되면 계약이 아니면 뭐예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만 검인 받으니까 계약이 아니라면 뭐예요? 뭘 받을 필요 없다?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일단 뭐 아니면 매매 아니면 다뭘 받지 않는다는 게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괜히 머릿속에요. 검인, 자, 계약이 아닌 게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매매, 이렇게 뭐, 이전 등기 할 때, 원인이 다섯 가지, 이것만 계획이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빠져준 것 중에, 여러분, 뭐예요? 민법에, 남의 땅을 20년 동안 뭐 하면, 점유하면, 자, 취득세를 원인에서 이전 등기 하죠? 그래요. 그런 것은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매금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매매가, 종전에는 검인을 받았는데, 자, 언제부터, 2000 뭐예요? 2006년,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1일 이후부터는 자, 일단 원칙은 검인제도인데 예외를 둔게 뭐냐면 하도 다운 계약서를 하도 쓰니까 자, 만약에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이게 등기 원인 증서로 이 등기 원인 증명서면 있죠? 등기 원인 증명서면 등기 원인 증서를 뭐예요? 뭐로 냈다면 이거 매매 계약서로 만약에 낸다면 매매 계약서를 낸다면 자, 어디 가서, 이제 뭐요? 자, 당연히,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 들렸다가, 뭘 받아가라는 얘기니까. 부동산, 거래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뭐 하라는 게 이거?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신고필증을 받아가라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 목록이라는 것을 언제 내느냐? 이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실거래 금액이 써 있는 게 매매 목록인데, 자, 이 매매 목록을 뭐예요? 매매 목록을, 그러니까 매매 목록을 안 내면, 그냥 등기부에 실거래 금액을 쓰면 돼요. 근데 매매 목록을 내게 되면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그 등기부 등본 띌때뭐또 매매 목록도 같이 띄워달라고 신청하면 같이 띄워준다 보시면 돼요. 그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개 이상 있거나 두개 이상 있거나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는 얘기이고 당사자가 수인이라면 여러 사람이라면 뭐예요? 뭘 낸다고 이거? 매매 목록을 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 틀린 말이에요. 꼭한 개라도 꼭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13쪽에 자 동그라미 1번 신청 절차 중에서 어디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써 있죠? 등기 원인 증서를 모르 낸다면 매매 계약서로 만약에 제출할 때는 자그 2006년 1월 2일부터 거래 신고 필증 낸다 그랬죠? 그래서 출시세 그거 이전 등기 꼭 별표해 주시고 거기 출시세요. 자, 2006년 1월 이후에 자, 뭘 낸다고 거래 신고 필증도 내야 되고 또 뭐예요? 매매 목록은 어떨 때만 낸다고 부동산이 두개 이상 오라. 그다음에 한 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매매 목록을 내야 된다는 점. 자, 근데 물론 뭐예요? 이전에는 검인 받아야 되겠죠? 이전에는 검인. 그러니까 검인 제도가 원칙이에요. 근데 하도 다운 계약서 하도 쓰니까. 그 예외를 만드는 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내든가,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때는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검인을 받은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114쪽에 위에 소유권에 이전 등기 의무 얘기 나오죠? 그 부동산 등기 특별대출법에, 만약에 뭐예요? 매매라고 하면 쌍무 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며칠에 이거, 60일. 반대급부라는 건 뭐라고? 잔금 지급도 60일이죠? 아, 근데,
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뭐예요? 증여 있죠? 증여. 편무계약일 때는 계약효력의발산날이다. 왜 계약효력의발산날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놨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사인 증여라면 그 사람이 뭐한 날이에요? 죽는 날이지. 그죠? 죽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 증여 있죠? 일반 증여. 내가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 일반 증여 있죠? 그거 뭐예요? 그건, 자, 딱뭐한 날. 근데 그 계약 맺은 날이에요. 근데, 자, 사인 증여는 뭐예요? 죽는 날이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뭐예요? 죽는 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뭐라 돼 있다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 그 밑에 박스, 등기 관리자가 몇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 사람이죠? 그 중에서 뭐예요? 여러 사람 중에 자기 집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 집만이 안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두개 만든다 그랬죠? 두개안 되는 게 뭐라고? 거기 없다 두 개니까 자기 집만이 뭐 없다? 보상 없다. 자, 보상 없다. 그두 개만 해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안 해오도 뭐예요? 뭐 자기 집만 남으면 뭐 빼놓고는 보상 없다 빼는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상속등기도 뭐예요? 상속등기 두 개입니다. 상속등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단독 신청이에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뭐예요? 자, 상속인들이 단독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자, 근데 절대 뭐라고? 자기 몸안에, 자기 집은 만에, 자기 집만에 뭘 못해요. 보존등기 할수 없다. 상속은 딱그두 가지만 일단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의 나오죠? 의 나오고 신청 나오면 항상 뭐라고? 단독에. 단독. 그 다음에, 자, 거기 몇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뭐할수 없다? 상속등기 없다. 두 가지만 보자. 그 다음에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자, 여러분 이제 민법 배울 때, 민법 때 어떤 걸 배우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뭘, 유증이란 단어가 보이면, 자, 뭐가 보이면, 유증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면, 유증한 사람이 누구라고? 갑이라, 그입니다. 그죠? 자, 이 유증을 뭐하고 뭐로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미등기하고, 뭐로 구별해 보자는 게, 기등기로, 구별해보자. 미등기, 기등기로 구별해보자. 미등기, 기등기. 자, 그럼 미등기, 기등기로 만약에 구별해보면, 자, 일단, 자, 미등기일 때 뭐가 있고, 포괄유증이라 하는 게 있고, 뭐가 있고, 포괄유증이 있고. 근데 뭐예요? 자, 특정유증이 있다. 특정유증. 자, 그럼 이제 포괄유증과 뭐가 있어요? 특정유증 있죠? 그래. 그럼, 뭐또 이제 이 기등기도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포괄유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이 있단.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단. 자, 이런 식으로 특정 뭐라고? 특정 유증이 있다. 누가 풀어? 우리가 풀어. 그러면, 일단 공통점 두 개하고, 차이점 두 가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 차이점 두 가지. 그럼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 공통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차이점부터 할까요? 차이점. 차이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민법도 연관되니까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포괄유증은 직접 뭐할수 있어요? 보존등기 할수 있어요.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누가? 자, 포괄유증 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해요. 근데 절대 뭘 받은 사람은 미등기 부동산에 특정 받은 사람은 이건 뭐예요? 매매와 같으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가족관계 갑이라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그 법적 자식 A가 있죠? A가 뭐부터 먼저 마치고 1번 보존등기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이 A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차이점이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자, 만약에 기등기니까 현재 등기부상에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등기부상에 누가 있다는 얘기고 갑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이제 했을 때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 자,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죠?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한다는 점. 그러면 그림은 같죠? 그림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자, 이 포괄유증은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을 해요. 근데 뭐안 하면 등기를 안 하면 남한테 뭘 못해요? 처분을 못해요. 이 특정 유증은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취득해.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 다시 차이점은 미등기 상태라면 포괄유증은 직접 보존등기 하는데 특정유증은 보존등기 못한다. 자식이 먼저 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자, 이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니까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팔아먹으려고. 이거는 뭐라고? 취득하려고. 이건 처분요건, 이건 뭐예요? 취득요건. 응? 자, 그럼 공통점은 뭐냐는 거죠. 자, 그 공통점이 중요하죠? 등기법에서는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유언에 의한 증여는 공통점이 뭐예요? 공동인청이에요. 뭐라고? 공동인청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을 가만히 잘 보면 공동이청인데 보세요. 자, 이 뭐예요? 이 보존능기는 뭐예요? 보존능기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단독에 무조건 뭐 하는 거지? 이전능기 할 때, 이전능기 할 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드라는 거 유증에 의한 이전능기는 A하고라고, 그죠? 그다음에 유증에 의한 이전능기 얘가 사망했으니까 누가고 A라고 하는 자식하고 두 사람이 공동을 하는 거다. 마찬가지 이것도 유언에 의한 증여에 대한 이전능기 항상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누가 해줘야 된다고? 아들내미 상속인이 해줘야 돼. 상속인이. 왜?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 진짜 소유권자가 상속인이니까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가족관계등록부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면 이 A가 진짜 소유권자니까 믿겠다는 게요.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하여튼 돌아가신 사람 밑으로는 항상 뭐만 들어와야 돼요? 공동만 들어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뭐예요? 굳이 A는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 안 해도 돼요. 직접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공동점이 하나는 공동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게예요. 상속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게. 굳이 또 했다면 세금 내려고 상속세 내려고 굳이 했다면 뭐예요? 말소하지는 않겠다. 상속등기 밑으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유증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제대로 보자. 11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번 신청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점 맨 뒤에 뭐라고? 공동이다. 동그라미 C가 뭐하죠? 줄치세 뭐라고? 공동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그 밑에 유증자가 뭐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다.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상속등기를 뭐할 필요 없다?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쌍가로 5번 수용에 대한 얘기죠? 수용은 몇 가지? 세 가지를 보자는 게 유사 하나 더 늘었어요. 두 가지만 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수용은 뭐예요? 성질상 민법에서 말하는 성질이 원시취득입니다. 법적 성질이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인데 자, 원시체에서 자, 이 종전 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등기부를 보존등기 다시 하면 벌떼처럼 뭐예요? 나도 이 땅에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벌떼처럼 이 산사람이 모여드니까 항상 어디 있는 사람한테 등기부 있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깨끗하게 뭐 이전등기 해오자. 그래서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게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한다. 미등기는 보존등기.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뭐라고? 이전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럼 만약에 자 기업자가 뭐예요? 기업자가 관공서가 아니라면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고. 자 만약에 뭐예요? 기업자가 뭐라면 관공서라면 뭐예요? 촉탁등기. 자 그래서 옛날에 어디 이 세종시 만들고 세종시로 뭐예요? 수도를 이전한다. 그래서 막 데모 많이 하잖아요. 막 안 된다. 된다 맞죠? 그래서 슬로건이 데모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수도 이전을 수도라는 말을 도를 소자로 바꿔서 수소 이전을 뭐라고 촉단한다. 수소 이전을 뭐라고 촉단한다. 촉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었는기는 항상 뭐라고 촉단이다. 촉단한다. 촉다가 단독이 단죠. 그럼 우리가 원인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실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단독 신청이에요. 뭐만 들어가는 거? 시의자들하는 거 단독 신청해요. 그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죠? 단독에 공동해요. 그래요. 그 신탁이 시의자니까 단독이라니까. 그죠? 그 아까 진정명의 회복 단독에 공동해요. 아,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하죠? 공동의 단독이에요. 공동이야. 에? 그럼 만약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실행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하죠? 원인이 한매야. 공동의 단독이에요. 그래, 공동이에요. 뭐가 아니니까, 시운만 아니면 다 공동. 그렇게 머리를 단순하게 딱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얼마나 깨끗해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어제도 진주 갔다는데, 또 주말에도 진주 가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특강을 했어요. 특강했는데, 거기 33살 먹은 아이가 공증이 뭐냐 그랬는데 잘 모르더라고. 33살이나 먹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구리에 와갖고 구리에 있는 지금 20살 먹은 아이, 19살, 고3 때 1차를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살 먹었는데 대학은 안 가고 뭐예요. 제 길을 가겠다고 공인중개사 하겠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올해 2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걔한테 공증이 너 뭔지 아니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근데 걔는 뭐만 알고 있으면 공증은 증자 들어가니까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쓸데없는 거 생각 안 해. 뭐만 그 시험에 관련된 것만 그것만 기억하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 근데 그 얘기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쓸데없는 것도 시험에 관련도 없는 거
맨날 물어봐도 그 쓰던 것만 물어보고 막 그래서. 어? 근데 그 아이는 뭐야? 세상에 때가 붙지 않아서 그런지 오로지 뭐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그냥 외우라면 외우는 거야. 그냥 그거 외우고. 그 얘기지. 어? 이해하셨죠? 공중 몰라도 개처럼 붙어. 뭐만 기억하면 돼. 진짜들 하면 뭐 한다고? 이전 능기는 공덕이다. 진공, 진공, 진공. 그렇게 기억하면 돼. 하여튼 그래서 자 수용권의 수용에 의한 이전 능기는 반드시 뭐라고? 촉탁, 단독과 촉탁이다. 앞에 원인이 시옷자들 한건다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을 했으니까 공공 사업을 했죠.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수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평택에 있는 땅을 미군 부대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 이거? 수용을 하게 되면 미군 부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만들라게 되면 깨끗이 토지를 뭐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밀어갖고 쭉 밀어갖고 뭐예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이 숲표지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공공사업을 하려면 깨끗이 정리해줘야 되니까 자 소유권 및그 이외의 권리를 다뭐 해줘야 되는지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뭐하고 뭐는 상속 등기나 자 시험 문제 등기하는 거두 가지만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나 뭐라고? 지역권 있죠? 이 지역권 두 개는, 이 지역권은 뭐예요? 자,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직권으로 뭐할수 없다? 말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누가, 이 A라고 하는, 이 A 땅이, A 땅이 뭘 갖고 있어요? 유역지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땅은 뭐, 이 땅은, 자, 어디로, 도로로 나가려면, 이 다른 사람의 땅을 뭐 해줘야 돼? 이거, 통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로운 권리예요. 굳이 이로운 권리인데 말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상속 등기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살아 생전에 살아 있을 때 누가 기업자가 뭐예요? 보상에 협의를 했는데 보상금을 뭐예요? 보상금을 좀 많이 준다니까 갑자기 뭐예요? 자, 그 전에 농민으로서 고생한 생각이 들어갖고 심장이 약하신 분이 뭐예요? 돈을 너무 큰돈 준다니까 놀라서 사망하셨어요. 사망했다는 거죠. 그럼 보상금은 누가 가야 돼, 이거? 그 아들내미가 아니라 아들내미.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밑으로는 뭐예요? 뭐만 들어와야 되니까, 공동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들어야 되는데, 이 수용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용 시기를 정해놓고 이제 이전 등기 해와야 되는데, 자, 원인을 모르해서 수용을 원해서, 이게 등기 못 해와, 이거. 왜? 이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이게 단독이니까 못 들어온다니까. 공동만 들어오니까. 당연히 뭘 거쳐야 돼, 이거. 상속 등기를 거쳐야 돼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 얘가 안 하죠? 안 하면 병이 뭐예요? 을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등기를 해놓고 왜 보상금 다 줬으니까. 채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채권자 대위로 해갖고, 3번 이전 등기 해와야 돼. 원인을 모르해서 수용을 원해서 이게 등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용이한 등기 마쳤죠? 이거 말싸면 안 돼. 왜? 이걸 말싸보면 이 등기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무슨 등기 말싸면 안 된다고? 상속 등기. 그죠? 그래서, 자, 수용 시기 이전에 뭐예요? 이전에 된 상속 등기를 절대 뭐 하면 안 돼. 이거. 말싸면 안 된다. 그래서 말소 대상이 아닌 건 시험 문제 등재하는 거딱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두 가지가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자, 상속 등기. 하나는 뭐라고? 지역권이에요. 물론, 토지 수용의 재결의에 의해서 자,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소하지 말라.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 땅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시 땅에 자, 도시가스공사가 구분지상권으로 가스관을 뭐예요? 땅 밑에 묻었어요. 자, 구분지상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자, 토지 수용에서 이거 굳이 뭐예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가스가 묻어놨는데 굳이 뭐 하지 말자고? 말소하지 말자고 하면 말소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세 가지만 뭐에 관한 얘기는, 자, 115페이지 수용 얘기 나오죠? 자, 단독과 동그라미, 촉탁 동그라미, 단독, 촉탁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줄치대, 등기 원인은 뭐라고? 수용이라고 쓰고. 원인 자체는 뭐라고? 법에 정한 지는 뭐예요? 수용 개시일이에요. 수용 재결일이 아니에요. 수용 개시일이다. 재결일이 아니라 개시일이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관이 직권 얘기 나오는데, 뭐하고 뭐하고 이거? 지역권과 모음을 말소하지 말라. 지역권과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말라 하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자, 6번에 그 진정명 회복 있죠? 진정명 회복 두 가지. 우리가 진정명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법 없이 산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본전등에 맞춰놓고 거의 3, 40년을 등기부 한번 본 적도 없고, 예, 그대로 있을 거니 자고 생각했는데, 누가 옆 동네 사는, 뭐야, 자, 옆 동네 사는 눈치 빠른 놈이 혹시 갑이 뭐예요? 등기부 안 보니까 2번 공무소유자입니다. 저 김사기가 내 거라고 등기해놨다는 점. 그러면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어 이거? 실체관계가 없으니까 무효다. 실체관계가 있다면 뭐예요? 유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얘 믿고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있죠? 3번 잊었는 기단. 그얘 믿고 취득한 사람 있죠? 취득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가 무권리자니까. 무권리자 믿고 산 사람 공신력이 없으니까 얘도 무효죠? 그러면 자 그러면 누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말소하고 이거 말소하게 되면 시간 걸리죠? 두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집중 누구한테 와서, 병한테 와서, 너 무권리자다.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잊었는 게 해달라.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해달라. 하여튼 뭐가 나오면 진정 명의 회복 나오면 이따야. 뭐가 나오면 이따라고? 진정 명의 회복 나오면 맨 뒤에 이따야. 응? 앞에 원인 행위 무효 취소 나오고, 뒤에 뭐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 남은 있다요.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을 구제해주려고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오도록 뭐예요? 이 원인을 하나 만들어준 거지. 자, 모처럼 다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매매는 매매 계약 날짜, 상속은 뭐라고? 돌아가신 날짜. 이것도 돌아가신 날짜죠? 이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자, 보상금을 다 주고 자, 토지 수용 뭐예요? 재결, 자, 저 토지 수용 재결에 의해서 있죠? 수용 시기가 뭐예요? 법에 정해놨으니까. 아, 그건 날짜가 다 있는데. 이 진정명의 회복은 뭐가 없다? 아, 이거 하나 빠졌구나. 아, 여기 수용 있죠? 수용 중에 하나 뭐예요? 만약에 공공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실효가 되죠? 뭐가 사업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사업이. 그래서 재결에 의해서, 자, 재결 실효가 됐다. 재결 실효.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면, 자, 안 하면 무슨 등기를? 수용에 대한 잊었는 게 있죠? 잊었는 게 뭐예요? 공동말소예요. 자, 공동말소한다. 자, 그 내용은 있다 없다. 그 지금 책이 없죠? 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 빈칸에다가 뭐예요?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 재결이 뭐가 됐다고? 실효가 됐다. 사업이 실효가 됐다니 안 한다는 게요. 그러면 수용에 대한 잊었는 게뭐 한다고? 공동말소한다. 그다음에 그 진정명의 회복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뭘안 쓴다고? 등기 원인을 써요. 등기 원인을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쓴다는 거죠. 뭘안 쓴다고? 등기 원인 일자를 안 쓴다. 등기 원인 뭐라고? 일자를 안 쓴다. 날짜를 절대 안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원칙이랬어요? 공동의 원칙이라 그랬죠?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단독이에요. 그래서 공동일 때는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니까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단독일 때는 뭐예요? 안 해주니까 판결받는 거죠? 이 판결서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 뭐예요? 증서가 되는데 원인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기본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은 시험 문제인지 뭐예요? 어디 법원 쪽에 한 5년 전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자,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잊었는 게는 판결에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틀린 말이야. 하?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예외가 단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116쪽에 그 신청 절차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줄을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또 법원지 공무원 시험에 뭐라 놨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판결에서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잊었는지 할 때는 판결 선고 날짜가 등기 원인 날짜이다. 그거 틀린 말이야. 무조건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인 이게 나오죠? 공동 신청일 때는 원인 정보가 없지만 판결에서 단독할 때는 뭐예요? 판결서가 원인 서면이다. 자, 원인 서면을 신경 안 쓰면 뭐예요?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고, 단독 신청할 수도 예외가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 공동일 때 뭐예요?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표 점거 인감연금 다 대장된다고 써있죠? 토지 거래하고 가서는 뭐예요? 이 진정명의 회복은 거래가 아니니까, 매매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거 낼 필요 없다는 거죠. 농지를 뭐예요? 취득하는 게 아니라, 내거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